시체를 확인하려고 돌아온 거지. 시체 상자에 뭐 있었어? 아씨. 자, 반갑습니다. 저희는 BA 특파원. 이곳은 살인자를 찾아라 백호 특집입니다. 자, 백호와 걸맞는 눈의 마을로 왔는데요. 이곳에 백호의 단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곳은 그 산타 할아버지의 공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곳에 오게 됐는데요. 자, 맵이 또 신기하죠? 여러분들 해외 맵에서 또 이렇게 따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 중에 살인자 WTK가 존재하는데 저희들 중에 이 역할을 지금부터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일반 나이프가 있고요. 살인자의 검이 있습니다. 살인자의 검에 걸리신 분은 WTK, 즉 살인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야, 대나무 헬리콥터는 이거 왜 있는 거야? 그거 이제 여기가 지하 맵이 좀 깊은데 그 나오고 싶을 때 일회용으로 사용해서 나올 수 있는 그거를 3개씩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좋습니다. 자, 오늘 백호가 굉장히 울트라 초특급 사기 버전이기 때문에 한 방에 뒤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조건 네, 얻으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같은 네. 팀원이 오케이. 난 BS 특파원. BA여 미친놈. 아, 스파이. B스파이. 버러지 스타일? 버러지 스파이? 보이 스카우트였네. 자, 뽑으면서 리액션 보도록 할게요. 아무런 말도 없는데 이 새끼? 이게 나오네. 나 아니야 아니야. 자, 헬리콥터 3개씩 가져가라고 하네요. 네, 헬리콥터 3개씩 가져가세요. 그럼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가져가.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이거 어? 오케이. 무조건 일반인. 자, 맵의 출처는 바로 이 맵입니다. 여러분들 채팅 보이시죠? 나 오늘 일반인이네. 나는 살인자가 아니어도 살인을 하겠다. 그건 뭐야 미친. 그럼 그냥 범죄자 새끼. 그럼 나는 살인자여도 살인을 안 하겠다. 난 살인자여도 살인을 안 하겠다. 아까 미친 새끼야. 원래 여기 서 있다가. 야, 근데 잠깐만, 남몽님 뒤에 내가 서야 되겠어. 이거 오늘 뭔가 내가 살인자 걸림필인데. 아이씨. 뭐야, 나왔어? 너 무리? 잠깐만, 이거 저 죽는 새끼 때문에 남봉님이 살인자 걸리면 원래 내 차례였는데. 조이씨 아버님 들어가실? 아니요, 남봉님 들어가세요. 남봉님 뒤가 뭔가 느낌이 좋은. 오늘의 살인은 누구? 아니 근데 어차피 다 칼 모양이라서 이거 굳이 막아야 돼? 어차피 다 칼 모양인데? 다 똑같나? 야, 머리패, 우리 특파원이야. 야, 그래, 백호를 찾으러 온 거라고. 아씨, 또 이거야? 아, 개열받네, 진짜로. 이게 내가 걸리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다이아몬드 블럭과 철블럭이 있습니다. 철블럭이 위에 있는 상자의 경우에는 단서를 얻게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단서를 4개 얻으면 저희가 백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살인자는 10분에 한 번씩 살인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주의하시면서 플레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리바이를 통해서 살인자를 추리하고 우리 백호의 단서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죠. 오케이, 출발합시다. 야, 잠깐만, 배 위에! 일단 저 위에도 하나 있는데? 저 위에도 하나 있고? 난 여기 딱 배 좀 있을게. 배 철판 바로 부수기. 내가 먹어요. 띵! 직접 캐서 넣어, 미친놈아. 뭐야, 나 날라지는. 나 뭐야, 야, 날라져. 뭐야, 대나무 헬리콥터 효과인가? 아, 진짜. 아니 뭔 소리야. 너 방금 날아지는 뭐지? 와, 박진혁 인성보석. 야, 아니야, 그거 핵쓴다. 아니야, 남봉님한테 맞으니까 날아갔어 갑자기. 여기 사야? 특수 능력인가? 뭐지? 오늘 BA 특파원들은 특수 능력이 있다고 하긴 하던데. 네, 죄송한데 특파원이 아니라 특파원이에요? 너는 BA 특파원이 아니라 저 BR 특파원인데요? 특파원. 뭐라고요? 와, 좋은 거 하나 얻었다. 뽕말이요. 진짜 너 죽을래. 왜 버스야 같이. 왠지 저 위에는 안 좋은 거 나올 거 같냐, 느낌이. 정말. 버스 같이 먹자. 같이 먹자고. 모두가 누가 보이는 걸 할 때 나는 다른 데를 찾겠어.
근데 다른 게 없네? 아, 저기 지붕. 악어 되게 음침하네. 음탕하고. 어? 누구래? 방은 좀 이상한데. 요요요 배 위에 내가 분명 먹네? 어야야 너브라! 음탕까지 갔네. 음침하네. 요요요요. 오오오오오. 어, 야 빨리 이제. 그런 거야 대체? 이런데 뭐 있을 거 같지 않냐? 오오오. 도와줄게 도와줄게. 아이씨 바탕 거 그냥 캘걸. 오오. 그래도 목돈 하나 건졌으니까. 안녕. 지금은 아니 지금 살인자는 똥줄 좀 탈 거야 우리 안 찢어지니까. 응? 저거 아무도 안 해? 하세요? 난 아니라. 너야? 어? 너 많이 타? 아, 난 아니라서. 난 싸고 왔어 그럴 줄. 개 찢어진. 개 꼴. 어 핑맨 캔다 핑맨 캔다 핑맨 캔다. 핑기 오 매우기죠 개꿀이죠. 아 매우기였으면 안 가기 잘했다. 뭐 뭘로 때리고 벗어. 우와. 어? 저희도 캤어. 나 소방하는 줄 알았어. 야 피 한 칸 남았는데? 아 밀치기 뭐야? 일단은 밖에 다른 다이아블록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우기지 매우. 안 갈래. 야 우리 찢어지자 이제. 그래. 우리 헤어져. 왜 자꾸 얘기하시죠? 아, 자 오늘은 2021년 7월 1일 마인크래프트가 성인 게임으로 지정된 정말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아 오늘 축복이네. 어 맞아요? 아니면 진짜 성인 마인크래프트 성인아 성인 컨텐츠 한번 갈기던가. 그래 차라리 그 마크 짜 이런 거? 마크 에로스 이런 거. 어 그 아 오늘 누구 죽이지? 아 씨 오케이 나 살인자 아닌데도 죽인다 했다. 오늘 뛰면 나 봐봐 누구 죽일까? 아, 찢어져 찢어져. 자 찢어집시다 아, 이제 통화다. 통화 찢어줄게요. 자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아니야 일반인입니다. 아 오늘 뭔가 살인자 걸릴필이었는데 아 오늘 뭔가 걸려도 될 것 같았는데 아니 오히려 좋아 백호 쓸 수 있으니까 어 오히려 좋아. 이 사신수 나오는 특집에서는 일반인 걸리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어. 이게 내가 봤을 때 지하로 내려가야지 지하에 좀 다이아블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지 그래도. 저거 멘트가 안 뜬 거지 가능하죠. 어 그냥 봐주자. 이미 뒤졌는데 어떻게 씨 뭘 따져 이미 죽었는데. 네, 내가 아니, 방금 그거보다... 그걸 모르고 죽여버렸거든 내가 한 명을. 아 뭐 그냥 그 죽인 걸로 하고 그쵸 봐줄 거죠? 계시거든. 봐주시는 아, 거죠? 그럼. 오케이 인정해줄게. 오케이 봐주신다니까. 살인마가 이렇게 멍청하네. 어 그러니까 멍청하면 뭐 인정 인정. 그 보필을 받아야지. 그 여기 지하 세계가 있거든요 여기. 지하 세계로 지금 들어왔어요. 네. 어 아시나? 이게 엄청 넓다던데요? 아 그래 그거 알려주려고 했지. 까나리? 나오님이 살인자인 걸 알아버렸네 내가. 다음 타겟 넌데? 어? 너라고. 아 그래? 어 나 지금 죽이면 돼. 지하세계로 들어왔다고? 지금 죽이면 되겠네? 어 너 지금 쫓아서 가고 있어. 너 지하세계가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지금 쿨타임이라 네가 죽잖아 멍청한 새끼야. 어? 그러네? 근데 다시 떴잖아. 안 떴네? 뭐지? 악어가 고단수로 멍청한 척을 하는 거를 뇌를 비운 척 하면서 나한테 지랄을 하는 건가? 아니면 얘는 살인마가 아닌데 진짜 지랄을 하는 건가? 헷갈리는데? 뭐지? 뭘까? 그냥 별 생각이 없구나. 야 다이아몬드 블록은 어디 있을까? 일단 내려가 보면 뭐라도 있겠지? 일단 근데 왜 오늘 나 의심 안 해줌? 내가 살인마니까 난 의심을 안 해도 되지. 내가 왜 의심해야 되지? 빛이 강할수록? 어허허 지랄노. 아니네. 속을 뻔했네. 어? 수고하세요. 네 예 수고하세요. 뭐 있는 척하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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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신속의 돌이겠지? 자 보자 이렇게 키면서 약간 맵을 살짝 볼게요. 어디 뭐가 있는지. 철블록은 못 발견했거든 지금. 양털 생성기 에메랄드 감량에 성공한 순이? 이 말도 안 되는 아이템을 넣어놨어. 이 타워 이 중앙에 이 타워가 뭘까? 뭔데? 아 뭐야? 어 봤어? 여기 지하로 가는 통로 있는 거? 지금 들어와 있지. 뭐야 길친데 어떻게 벌써 들어갔어? 꽤 오래 찾아다니다가 들어왔어.
헐 대박 사건 난 지금 방금 찾았는데 그래가지고 뭐 안에 뭐 있음 지하에? 지하에 일단 특수 아이템들 숨겨 있는 것 같은데? 허 쫀다 모르도 있네? 그래서 우리 중에서 한 명이 죽었거든? 혹시 너가 죽였니? 어 내가 근데 한번 봐준다던데? 어? 한번 봐준다고? 저 새끼 왜 어둠 속에 있어? 깜짝이야 씨. 악어 살인마다 뭐가? 이거 자백 받았다 진짜 죽고 싶어? 이거는 왜 다이아몬드 블럭 이렇게 있지? 이거 캐면 뭐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악어가 지금 내가 지금 추궁하니까 당황해가지고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거든? 횡설수설? 100%구만 이거 그 수님이 그러고 있는 거 같은데? 무슨 말이야 나는 추궁을 했는 입장인데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야 나는 그냥 너무 이 새끼가 그래? 왜 내 옆에 왜 이렇게 있어? 와 내가 지켜보고 있다 높은 곳에서 아이씨 너 저기 뛰어다니다 수님 아직 안 죽은 거 보니까 살인자일 가능성이 있네 아니 내가 꼭 죽어야 돼? 내가 잘해서 안 죽었을 수도 있잖아 잠깐 이 세계로 왜? 가는 포탈을 발견했다 용 잡고 왔는데? 설마? 간다! 이스카이로 갔다 올게! 홀리씨! 진짜 와버렸어! 경험치를 찍어서 레벨업을 해서 인챈트를 하겠습니다 눈덩이도 터지냐? 안 터지네 어? 용이 존재하지 않는데? 아니 용이 없잖아 아 백 아 뭐야 내가 지하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올라와 버렸네? 있다 아니 지하에 아이템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어 지하에 다이아블록 아직 살아있어 내가 먹어야겠다 아 쉣 기든댐 이든댐 하나도 못 먹었어 야! 야! 잠깐만 만득이다 이거 만득 만득이다 이거 뭐야 목격했어? 목격했어? 살인 장면? 살인 장면? 잠깐만 나 갔다 올게 잠깐만 뭐지? 악어야 어 내가 엄청난 걸 얻었어 어 엄청난 게 뭔데? 백호의 기운이랄까? 아 그것 때문에 전화한다는 거야? 그리고 남궁이가 죽은 거 같아 일단 그 리타님은 시작하자마자 어디 있었어요? 나 바로 지하로 들어왔는데? 지하? 왜 나를 의심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 뭐 물어볼 수는 있잖아 아니 뭐 단서가 없는데 일단 물어봐야지 아니 맞네 물어보면 안 돼! 내가 살인자면 백호의 기운을 얻었다고 얘기했겠니? 남봉이가 죽었다고 얘기했겠니? 일단 남봉이가 죽었다 남봉이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 근데 악보야 너 남봉이가 죽었다는데 왜 놀라는 기색이 1도 없니? 너가 죽였니? 왜냐면 지금 정황을 봤을 때 남봉님이 안 보이니까 남봉이밖에 없지 어... 그것도 맞네 근데 왜 남봉인 걸 바로 알았어? 통화 중이었는데 소리 지르면서 나가던데? 근데 사실 욕한 거 같아 걔가 근데 시체를 내가 발견했어 정말 우연찮게 시체? 어 근데 그 앞에 만드기가 뭔데? 있었거든? 범인은 현장에 돌아온다고 하잖아 근데 그치? 이 안에서 왜 현장에 돌아올까? 왜냐면 남봉님이 아이템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시체를 확인하려고 돌아온 아~ 거지 시체 상자에 뭐 있었어? 아씨 어? 아고 너 살인마야? 어디 도망가? 와, 아 이거 템포스네? 와 이거 템포스네? 어. 너 살인자야? 아니 내가 시체 먹었다 했잖아 시체에서 갈 꺼낸 거지 아 뭔 소리야 갔다 올게 응? 난 그런 적 없어
만덕씨. 예. 뭐 저한테 할 말 없어요? 아니 저 그때 총화 걸었어요 미친. 도와드릴까요? 네? 도와드릴까요? 아니 시체를 발견해서 통화 걸었는데 통화를 안 받으셨잖아요 아버님. 어? 그 상자가 시체 상자인 거 알고 계셨었네요? 당연하죠. 칼이 들어있는데 칼 근데 왜 이거 누가 꺼내갔어 미친. 칼만 있을 리가 없죠. 다른 아이템은 왜 다 가져가 놓고 왜 칼만 넣어놨을까? 아니 그거 시체인 거 알려주려고. 근데 그 일반 상자를 왜 열어보고 다녔어요 거기 앞에 뜬금없이 위에서. 아니 상자 요즘에 쓸만한 아이템 많으니까 당연히 열어보고 다녔죠 아버님. 근데 아버님이 더 수상해요. 그 만덕씨. 예. 그럼 제가 도와드려요?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 내가 도와주는 게 더 나을 텐데 너. 아버님 이거 느낌이 겁나 싸한 게 이게 시체가 일찍 죽었거든요? 시체가 일찍 죽었어요. 그럼 초반에 히든템을 제가 구하러 아래로 아예 내려갔단 말이에요 지하로. 그래서 히든템 하나를 얻었어요. 우측으로 간 사람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시체 앞에 맴돌면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버님 채팅으로 만드기가 살인마다 이렇게 몰고 갔잖아요. 아니지. 아니 시체 주변에서 대기 타다가 네가 먼저 시체를 발견한 다음에 내가 발견한 건데 내 입장에서는 어? 네가 앞에 있었고 상자를 열었더니 칼이 있어. 그리고 날 쳐다보고 있네. 아니 그러니까 저 그때 아버님한테 통화를 걸었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상자를 열고 이거 필요한 아이템이 있다는 내가 챙겨놓고 그 아버님한테 시체 찾았다고 얘기했다 이거 있다가 위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물어봐야겠다 하고 이제 통화를 걸었는데 그때 아버님이 제 앞에 상자를 딱 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봤을 때 아버님이 살인마라서 일부러 시체로 누군가가 열기를 기다려가지고 나를 살인마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 아니지. 야 일단 뭘 떠나서 그 상자가 너가 시체 상자라고 알고 있다라는 전제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어? 내가 열어본 걸 본 거죠 아버님. 그럼 내가 네가 그 상자를 열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너한테 간다고 그 어색하게? 말도 안 되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아니, 지금 네가 생각해도 그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알리바이잖아 그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이고 근데 그걸 내가 고의적으로 한다?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왜 오늘따라 겁나 수상하지 아버님? 왜냐면 널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지. 아니 진짜로 너가 살인마인데? 내가 널 건드리고 있으니까. 난 말도 안 되는 트집 잡는데. 말도 안 되는 트집이 아니라고 생각할걸 네가 일반인이었으면. 아버님 근데... 충분히 의심하실 만한 상황이라고 얘기했을 텐데. 아니 이번 거는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 절대로 아닌 게 제가 시체 앞에 서 있었잖아요. 왜 서 있겠어요? 어? 바로 앞에 서 있진 않았어. 내가 살인마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바로 앞에 있진 않았고 그 마침 내가 상자 열어보는 타이밍에 네가 지나간 거야. 그래서 나는 난 별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 근데 네가 그 상자가 에? 시체 상자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멘트를 뭐야? 아버님 위치 어디임? 나 살인자 목격했어. 야 우리 둘이 싸울 때가 아니었어. 상자가 에? 시체 상자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멘트 뭐야? 아버님 내가 왜 얼토당토한 의심이라고 얘기한지 알 것 같아요? 호민이 상자로 돌아왔어 어떡해. 호민이 상자로 돌아왔다고? 어 일단 묶어놓고 생각하자. 끌고 와봐. 거미줄로 묶자. 어디야? 이거 써야 될 것 같은데? 야 어허? 사실 근데 난 너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했는데 그냥 모르는 거야. 왠 줄 알아? 그게 뭔 소리야? 아 근데 왠 줄 알아? 근데 왠 줄 알아? 왜? 너가 살인자 아닐 때면 나랑 초반에 통화하거든. 그냥 일단 뭔 거야? 재밌으라고. 야. 그럴 수 있지. 일단 잘 추리해봐. 난 알아냈으니까. 아니 이 게임은 아니, 추리 컨텐츠지. 개소리야 이거 지가 살인만 너희들도 한번 잘 찾아오라고.
잘 추리해봐서. 어, 여보세요? 아, 악어. 내가 죽였어. 누굴 죽일까 다음은. 아, 이 새끼 또 개지랄이네. 야, 근데 이거 씨 만드기가 살인마인 거 같은 게. 아니 내가 진짜 오늘은 내가 살인자였어. 내가 아까 진짜? 내가 아까 지하로 내려갔다가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그냥 일반 상자를 그냥 열고 있었거든. 아니 그럴 수가 없다고. 내가 살인자라고. 아니 뭔 개소리야 이 새끼. 또 말 좀 들어보라고. 아니 근데 아, 그 뭐지? 그 올라오니까 만드기가 딱 지나가고 있는 타이밍에 내가 상자를 열었는데 거기 칼이 하나 들어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거 어? 그 남봉님 시체거든. 남봉 시체인데 그 시작 지역에서 한시 방향 쪽으로 갔을 때 시체가 있었어. 근데 그 방향에 내가 상자를 열었는데 그 만드기 앞에 지나갔고 만드기한테 통화 거니까 시체 상자라고 언급하는 거야. 시체 상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 근데 와, 원래 범인은 느끼네, 그거. 범인은 현장에 돌아오잖아, 맞지? 맞지. 어. 내가 봤을 때 이거 만드기 그럼, 만드기가 약간 그럼 유력한... 내가 돌아가야겠는데? 뭘 돌아가? 아까 내가 살인자야 오늘은 진짜로. 사람을 다 죽이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칼 칼 두 개 꺼낸 다음에 칼을 하나 먹었다 했잖아. 그 머싸가 갑자기 내 방에 들어왔는데 그 철블럭으로 병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새끼가 한 대씩 툭툭 치길래 내가 머싸한테 칼 한 한 개 버린 다음에 칼을 하나 들었지. 아하. 그러면 사실상 아고도 살인자인 건가?